격겔에서 나 열받으라고 떡밥 던진 김에 잠깐 풀게. 한국 어게인 98과 한국 고수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내가 살짝 정리해줄게. 과장이 있을지언정 거짓말은 안 해. 자, 맹세한다. 과장이나 퍼포가 있을지언정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할게. 한국 킹오브의 역사. 진짜 내가 웬만하면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해줄게. 야, 필기해라. 자, 킹오브와 개론. 그냥 입문만 한다, 입문만. 킹오브와 개론. 자, 1996년부터 시작한다. 1996년, 97년, 98년, 99년 여기까지 얘기해줄게. 자, 잘 봐봐. 내가 졸라 지겹게 얘기했지만 96년, 97년, 98년, 99년 이때 절대 지존이 있어. 절대 지존이 누구야? 빨리 말해봐. 야, 거기 뒤에서 두 번째 줄 미니스커트 입은 애 한번 말해봐. 누구라고? 네, 최영일. 네, 진정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영일의 그냥 슈퍼 원탑 시대예요. 슈퍼 원탑 시대야. 그러면은 슈퍼 원탑 최영일 이전에 누가 있었냐? 96년에 자, 최영일은 HI라는 팀의 에이스였어. 이 HI라는 팀의 팀장이 누구냐? 김관우라는 형이야. 김관우. 김관우 요새 스팟게이머 리자드라고 활동하고 있죠. 아무튼 이 김관우 형이 그 팀장이었던 HI 홀업을 릴루전스라는 팀의 에이스였어요. 최영일 그냥 독주시대야. 그리고 96년에 야 불마야 그 형 이름 뭐였지? 장관으로 철구똥창 무한 쓰면서 이것도 실력이다라고 했던 그 형 이름 뭐였지? 우병이요. 맞아. 어색이 형. 우병렬. 맞아. 우병렬. 아유 내가 까먹었네 이 형. 자, 96년도에는 우병렬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우병렬. 이 형이 A팀이라는 팀의 에이스였어요. A팀. 아이씨 한글로 쓴다. A팀. 그래서 이 96년도에는 우병렬 형이 공식적으로는 최강이라고 불렸지만 아니야. 그마저도 최영일한테 넘어갔어. 96년대 우병렬 이 형이 초중반에 최강이었지만 최영일의 재능은 미쳤어. 뒤로 갈수록 한번 부적에 몰리면 장관한테 뒤지는데 그거를 크라우더 장풍질로 견제하면서 싸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형일이가 명대사가 있어. 형일아 크라우더로 우와 우와 하면서 밑으로 막 장풍을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장관한테 철구한테 맞고 구석에 몰려. 그럼 무한이야. 무한에 맞는데 형이라 그럴 땐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럴 때는 죽고 다음 캐릭터를 준비하면 돼. 이러면서 이겼던 게 최영일이에요. 장관한테 점프시디 한 대 맞고 구석에 몰리면은 그럴 때는 죽고 다음 캐릭터를 준비하면 된다고. 이 마인드로도 당시 장관 최강자였던 버그 무한세로 우병렬 형을 점점 압도했던 게 최영일이야. 자, 이 최영일이 96년 때 96 후반부터 최강이 돼가지고 97때는 그냥 슈퍼 원탑이야. 그냥 보이지도 않다가 대회날 와가지고 예선부터 연습 삼아가지고 결승까지 가면은 아 연습 다 됐다. 연습 끝났다. 결승에서 상대 막 10대 0으로 쳐바르고 우승하고. 그래서 97 대회 한 번인가 빼고 다 우승했어요. 형일이가. 그리고 98도 98 원년도에는 최영일이 한 번인가 두 번 빼고 다 우승했어. 최영일의 별명이 뭐냐? 우주방어야. 우주방어. 그래서 당시에 김관우 리자드 형도 참 센스가 뛰어나. 게임을 좀 멋들어지게 맛깔나게 하는 형이야. 센스가 있어. 그런데 형일이 만나면은 네버 났어. 형일이 만나면은 자 게임하다가 아이씨 아이씨 이러고 그냥 레버 났어. 형일이 만나면 그냥 레버 났어. 이때가 뭐냐? 자, 내가 굳이 분류를 하자면 96년도, 97년도 이걸 0세대라고 할게. 0세대. 자, 96, 97을 0세대라 그러고 여기 98부터 그 뭐냐? 킹 오브 2002 정도까지 나온 그때를 내가 대략 1세대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0세대 지존 최영일이라고. 절대 지존이야. 형일에 비하면 난 재능이 없어. 최영일, 김관우 나왔어요. 박수호는 어디 있었냐? 박수호. 박수호는 여기 있어. 97 최후
후반부터 나타났어. 근데 수호는 97을 입상을 못했어. 미칠 듯한 노력으로 수호 별명이 좋은 별명이 있고 나쁜 별명이 있었는데 나쁜 별명은 노력파 돼지였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호 나이도 어리고 순하다고 돼지 새끼 존나 열심히 하네 막 이러면서 놀렸는데 나는 수호를 절대 돼지라고 놀리지 않았어. 나는 인성이 진짜 깨끗하고 좋은 사람. 그래서 나는 남들이 다 돼지라고 부르든 말든 나는 수호를 수호야 라고 꿋꿋이 불렀어. 말이 노력파 돼지지 센스도 존나 뛰어났어. 잘했어. 수호도 상당히 잘했어. 수호는 공격 수비도 잘했고 공격 쪽에 재능이 특화되어 있었어. 근데 수호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누구였냐? 형일이었어. 형일이. 그래서 수호가 98 원년도에는 나는 수능 봐야 되잖아. 나는 공부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대회에서 3, 4등 정도 한 게 전부야. 이 원년도에는. 원년도에는 나는 보충하고 야자하고 아 서울대 가야 되잖아. 서울대 가야 돼가지고 킹오브를 곁들여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3, 4위 정도밖에 못했어. 그리고 결론은 서울대도 못 갔어. 아무튼 간에 수능 전날까지 나도 킹오브 했다. 98년도에 형일이 다음으로 형일이 때문에 절대로 우승을 할 수 없었던 비운의 2인자들이 누구냐? 김관우랑 박수호야. 알겠죠? 강의 중간에 본인 자랑하기 있나요? 원래 교수들이 자기 자랑 많이 해요. 강의하면서. 비운의 2인자였습니다. 형일이한테 빛이 가려져서 빛날 수 없었던 김관우 형과 박수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99년도에 제일 첫 번째 대회에서 형일이에게 주창을 찔러놓은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99년도 제일 첫 대회 때 빠오 새끼 골라가지고 형일이한테 주창을 한번 찌른 놈이 있었어. 불마 너는 조용히 해. 지금 야 조교가 수업을 방해하면 어떡해. 너는 조교를 해야지. 네가 대답을 하면 어떡해. 아무튼 간에 자 우리 동네 형이 빠오로 맨날 이지랄 했단 말이야. 카운트부터 딱 가고 딸구멍 이야 딸구멍 이야 하는데 99가 처음 나왔을 땐 파헤법이 없었어. 그게 카운터부터 까고 작은 잡풀 쓰고 왕잡풀 쓰고 작은 잡풀 쓰고 왕잡풀 쓰고 이러는데 파헤법이 없었어. 99는 또 구르기 다음에 뭘 누르면은 피하고 치기가 나가가지고 그 장풍에 쳐맞고 실수로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천하의 최영일도 처음 나온 게임에서 주창 맞았습니다. 빠오한테. 빠오가 띠맨 엎어치고 그 다음에 그 장풀 쏘고 왕장풀 던지고 장풀 쏘고 왕장풀 던지고 그 다음에 카스미로 모든 것을 포기한 반격기. 봐봐 막 카스미가 이렇게 때려 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 딜레이가 없어. 마지막에 그거 한다면 뭐 하는지 알아? 전신 반격기 이걸 한단 말이야. 그거를 형일이가 제일 많이 누르는 게 서서 약발이야. 서서 약발 한번 눌렀다가 카스미 반격기에 잡혔는데 에너지가 어디 갔냐? 에너지 어디 갔냐? 존나 많이 다뤄. 그래가지고 그때 대회가 단판이었어요. 근데 단판 대회에서 형일이한테 죽창 찌르고 동네 형이 형일이 이기고 결승에서 박수호였나 김관우 형이었나 누군가 이기고 우승 한번 했어요. 동네 형이. 그래서 동네 형이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 99 첫 대회야. 우승을 해가지고 동네 형이. 자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99에서 다시 최영일의 독주가 시작됐고요. 2인자 누구? 박수호. 99 때는 김관우 형은 캐릭터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 2인자 레벨이 아니었고요. 99년도에 2인자 레벨 콩라인 박수호랑 이광로 동네형. 박수호랑 동네형은 99년도에 콩라인이었습니다. 형일이 때문에. 그리고 저랑 불만은 96은 아예 안 했고요. 97, 98, 99는 저랑 불만은 다 3, 4위 정도 하는 레벨이었어. 대회 때 준우승도 각 좀 어려웠어요. 저랑 불만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저랑 불만은 97, 98, 99는 나는 맨날 3등, 4등 했어. 대회 때. 그래가지고 저랑 불만은 3, 4위 정도 레벨이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자 역사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게 있어. 지금 내가 장갑차랑 싸우기 시작하는 이 킹 오브 2000 있잖아요. 킹 오브 2000 때 자 이제 역사의 물결이 조금 바뀌어. 여기까지가 배태기 역사 시즌 1이야. 자 강의 끝났어. 다음 시간까지
다 정리해놓고 레포트 제출해. 그래서 끝. 1교시 끝. 교수님, 수강료 여기 있어요. 시즌도 해주세요. 야왕은 뭐예요, 야왕은. 내 입이 아니면은 누구에게서도 나올 수 없어, 이 얘기는. 야! 아는 척하는 놈! 놈들 오늘부로 입 닥쳐. 주둥이 놀리지 마. 존나 짜증나니까. 어디서 아는 척을 해. 가드 유지 금지랑 어퍼 금지를 풀어버린 건 저예요, 저. 2007년에 중국 상하이에 갔다 와서 내가 주장한 게 그거야. 모든 룰을 풀어버리자. 내가 배페에다 글을 썼어. 어퍼니 가드 유지니 무한이니 버그니 모든 걸 풀어버리자고 내가 얘기해놓고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나예요. 장가타 같은 무한 괴물을 허용하자고 내가 이때 정신 나간 말을 했는데 2000년도에 뭐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자 재능의 괴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보여준 격겜 재능 괴물 최영일의 독주시대가 끝나. 왜 최영일의 독주시대가 끝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1. 최영일이랑 나는 대학 가서 주색에 빠져서 쳐 노느라 킹오브를 멀리해. 특히 나는 고려대 사범대학에 너무 예쁜 누나들이랑 동기들이 많았어. 그게 나한테 독이 돼서 나의 킹창 인생에 치명적인 하락을 가져왔어. 내 게임 스타일이 변했어. 뭘 모르니까. 게임 안 하니까 그냥 장관이랑 킹으로 배템 파면서 기본기만 쳐 누르는 스타일로 변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영일이 왜 몰락을 하냐.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대학 가서 게임 좀 안 했다. 많이 안 했다. 그리고 김관우 형이 군대를 가요. 그러면서 HI 팀이 해체가 돼. 그래가지고 형일이가 오락실에 안 오게 되면서 게임 양이 줄은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2000에서 최영일의 우주방어 스타일이 독이 돼. 최영일의 우주방어 스타일이 독이 되는 게임이야, 2000이. 왜냐? 상대가 막으면 막을수록 형일이가 무지 잘 막고 다 막어. 중단, 하단, 역가드, 전가드, 잡기 다 막어, 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상대편한테 기가 닫혀있어. 그리고 스트라이커를 이용한 가부유도 많고 형일이는 아니 안 막아도 되는데도 막아. 이래가지고 우주방어 스타일이 약간 독이 돼요. 그리고 형일이 게임량이 좀 많이 줄었어. 대회 때도 안 와. 이제 대회 때도 잘 안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좀 킹 오브 2000의 초반을 놓쳤어요. 그래서 형일이가 나중에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럼 2000 초반부터 열심히 한 게 누구냐? 동네 형이랑 불마가 재밌다고 열심히 했어. 2000이 되게 재밌다고. 특히 동네 형이 처음에는 동네 형 조스트 했어요. 조스트 해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어느 순간 흑형 피지컬 쩌는 흑형을 도우미로 두면서 세스 스트라이커로 정착하면서 2000에서 동네 형의 독주시대가 시작이 돼. 그래서 2000에선 96부터 99까지 최영일이 독주였다면 킹 오브 2000에서는 별명이 뭐냐? 악마야, 악마. 2000 악마 이광로. 자, 지금은 동네 형이죠. 악마 아쿠마라고 불립니다. 일본에서 악마 이광로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내가 캐릭터랑 싸우는 건지 이 세스 스트라이커랑 싸우는 건지. 이때 나중에 형일이가 등장을 하는데 형일이가 이런 취급을 받게 돼. 뉴페이스 고수들이 누구냐? 자, 2000에서 뉴페이스 고수들 박수호는 여전히 활약했어요. 아 이거 공간이 모자라네. 이따 지울게. 2000에 박수호 그리고 인재훈 우리 귀염둥이들 박수호 인재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쿨라사랑 쿨사 쿨라사랑 본명 말 안 할게. 자 쿨사 그리고 또 우리 동네 형이랑 같이 일하는 박진광. 이렇게 네 명이 에스카라는 팀으로 참 가소롭게 매드클랜에 대항을 하기 시작했어. 이런 가소로운 놈들. 여기서 지켜보던 쿨라사랑이 조금 열폭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가소로워 얘네들. 매드클랜에 감히 대항을 하기 시작했어. 매드클랜은 누구냐? 매드클랜은 알죠? 자 베논이랑 저, 그 다음에 불마, 그 다음에 동네형 최영일,
자,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든 말든 그냥 봐요. 자, 여러분 보라고 쓴 거 아니야. 배논, 불막, 동네형, 최영일. 네 명 대 박효, 인재용, 쿨사, 박진광 이렇게 vs. 라이벌 구도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겼어. 우리가 거의 한 70% 이상은 다 이겼어요, 대회 때. 그래서 그런데 가장 열받는 건 뭐냐면은, 아니 일반 대회에서 다 이기다가 제일 중요한 방송 온게임 내 대회에서 에스카 팀원들한테 축창을 맞았어요, 매드클랜이. 그래서 일반 경기에서 다 이기고 방송에 나간 대회에서 에스카가 우승하고 우리가 준우승하는 바람에 좆됐어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축창 맞고 매드클랜이 하루아침에 2위 팀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 아무튼 근데 이때 방송에서 인기가 뭐냐면은, 나랑 최영일은 장거리라고 있지. 장거리로 뚱땡이가, 대머리 뚱땡이가 나가지고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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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우고 있고, 우리 팀은 막 세스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흑형이 나가지고 2,000원이나 따따잖아 이까 이러면서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킹알모 대중들이 보기에는 대머리 뚱땡이랑 흑인만 하니까 인기가 없어, 우리 팀은. 그런데 에스카 팀은 막 재훈이 바네사로 아빠 까뚜! 아빠 패뚜! 하면서 막 몸매 쩌는 여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그리고 수월은 지는 뚱땡이면서 제일 잘생긴 쿄하지. 쿨라 사람은 쿨라하지. 이러니까 에스카 팀이 인기가 많았어. 우리가 실력은 훨씬 위였는데 내가 이래서 킹알못 새끼들을 싫어해. 다 예나 지금이나 킹알못들의 세상이야. 하여튼 아무튼 온게임 내 앞에서 얘기하지마. 존나 빡치니까. 전체적으로 킹오브 2000 때는 악마 이광노의 독주였어요. 이광노 아무도 못 이겼어. 솔직히 말할게, 동네형 아무도 못 이겼어. 다 족가라 그래. 상대도 안 됐어, 전부 다. 동네형한테 10단승에서 5점 이상 내는 놈은 존나 잘했다는 소리 들었어. 동네형한테 유일하게 동네형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어. 중반부부터 2000 중반부부터 동네형을 유일하게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누구였을까요? 동네형을 2000 중반부터 유일하게 위협하는 사람. 예, 당연히 최영일이지. 우리 베르사 최영일. 최영일이 대회 때 동네형을 주창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최영일이 동네형을 주창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와, 진짜 장난 아닌 게, 장난 아닌 게 뭐냐면은, 동네형이 전부 다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최영일이 2000 때 갑자기 뒤로 갈수록 각성했어. 최영일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우주방어 스타일이 오히려 독이 되니까 최영일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약수의 전패맨이었어. 약수의 전패맨. 약수동 GT월드에서 전패하는 새끼가 있더라. 아니 100원을 넣고 3분 지나면 꼭 일어나. 100원 넣고 3분 지나면 꼭 일어나는 게 최영일이었어. 그래서 별명이 약수의 전패맨이었어요. 당시에 2000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는 최영일을 못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최영일이 맛집이었어, 그때. 아니 96부터 99까지 4시리즈 연속 절대 최강이었던 최영일을 누구나 먹어보는 맛집이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전략 격투 게임 2002기에 가능한. 불만님 나머지 쏘고 자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배논인데 왜 불만을 부르시나요? 저는 배논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아예 매운맛 사탕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십시오. 그래서 최영일이 약수의 전패맨이란 별명으로 불리다가, 얘들아 주관식 답은 모르면 무조건 최영일 적어. 그래. 자, 시험에서 내 킹오브와 개론 시험에서 인물 이름 적으라고 했는데 모르겠다 싶으면은 최영일 적으면 70%는 맞아.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말이야, 약수의 전패맨으로 불리는 최영일이 이 X발 욕 나오는 재능은 어쩔 수가 없어. 완전 슈퍼 독주 체제를 달리던 이광노를 위협하는 유일한 사나이가 최영일이었어. 자, 그래서 최영일의 별명이 약주의 전패맨에서 뭘로 바뀌냐? 구세주로 바뀌어요, 구세주.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쳐맞기 전에는. 자, 누구나 우승을 꿈꿔, 동네형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동네형을 만나기가 존나 절망적인 거야. 동네형 만나면 집에 가야지. 그래서 구세주 최영일이 악마 이광노를 이겨주기만 바랬단 말이야, 다들. 소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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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갖다 줘도 아무것도 아니야. 동네 형을 대회에서 떨어뜨리는 적이 있을 줄이야. 뭐냐면은 구세주 최영일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동네 형이 다 이기고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5선승인가 4선승인가 막판이에요. 예를 들어 4선승이면 3대3이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동네 형이 쿨라로 자 개노답 새 쌍년 중에 막내 제일 답없이 구는 쿨라였죠. 후후후 연타자키 후후 미친 지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씨발 존나 여기 까만 형 흑형이 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흑형이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 흑형 걸어오면서 개쌍년 세자매 중에 하나가 막 후후 지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와 진짜 최영일이 이길 줄 몰랐다. 여기서 뭐였냐면은 자 여기 흑형이 같이 걸어와요. 이렇게 흑형이 걸어오고 자 개노답 태자매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후후 불면서. 그런데 동네 형은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어. 동네 형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고 최영일은 에너지 진짜 1도트 있었어요. 1도트 있었는데 아 다들 끝났다. 구세주는 개뿔. 이번 대회도 또 악마 이광도 또 우승이네 이랬는데 최영일이 대회 때 일을 냈어. 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이천이 지금이라면 알지. 근데 이천이 나오지 몇 개월밖에 안 된 고인물이 아니었을 텐데 명장면. 자 쿨라랑 세스랑 이렇게 같이 걸어오고 있는데 절망했어. 아머 쿨라가 브레스 불면서 오고 있었는데 최영일이 라이프로 원거리 강포치. 와 진짜 이거 쩔었어 진짜 이거. 아 돈돈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 장면 진짜 처음 봤을 때 오줌 지렸다 진짜. 아니 쿨라가 브레스 불면서 흑행이 같이 오고 있어. 끝났어 이거 끝났어. 에너지 1도트인가 2도트일 텐데 끝난 건데 라이프 원거리 강포치 맞추는데 쿨라가 브레스 불다가 원거리 강포치 아구창 맞고 카운터 나서 화면 하얘졌어.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내가 2000에서 예나 지금이나 꼽는 가장 명장면이에요. 쿨라 죽탱이 맞고 카운터 맞고 화면 하얘지고 돌아가고 뒤에 나오던 흑향이 뒤늦게 씨발 좋댔다 하고 라이플을 때렸지만 이미 쿨라가 아 하면서 하얀 화면이 돼서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플은 데미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카운터 죽창. 그래가지고 형일이가 대회 때 악마 이광로 떨어뜨렸어. 야 이게 진짜 가장 명장면이었어. 내가 본 2000에서 깜짝 놀랐어. 포기를 모르는 남자야 최영일. 아무튼간에 형일이의 일화로서는 또 그것도 유명합니다. 나우누리 킹오브 동호회에서 예쁜 누나 있었는데 예쁜 여자애 있었는데 예쁜 여자애한테 아니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대시를 날렸던 킹오브는 한없이 방어적인데 연애는 한없이 공격적이라는 최영일의 전설.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아. 아니 나랑 사귀자도 아니고 결혼합시다 라고 바로 대시하는 연애 같은 건 시샤다 이거지. 그냥 아직 18인가 19된 놈이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대시하는 그게 최영일 클라스예요. 그랬는데요 여기서 깨알 내자랑하자면은 최영일이 그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내가 최영일의 죽창을 한번 찔렀어요. 2000대 그때 이효리 라이프 클락 해가지고 최 3선생이었는데 최영일한테 3대0으로 이기고 님 너무 쉬운 듯 이러면서 3대0 죽창 찌르고 열심히 도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바슈가 뒤에서 또 오 김동우 괴물 잡았네? 막 이러면서 바슈가 나 칭찬하고 당시에는 정말 호랑이들의 전국시대였어. 지금은 한국 고소해봤자 온라인에 4명 뽑으면 많이 뽑죠? 그때는 14명 뽑아도 모자랐어요. 한국 고수들의 전성시대였어. 저는 2000대 쩔이었어요. 아 형일이 2000에서 형 방금까지 얘기했잖아. 악마 이광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나이가 최영일이었고 온게임 넷 라스트 2000대 최영일이 우승하고 나 준우승했잖아. 온게임 넷 라스트 2000 왜냐면은 동네 형은 이미 올라가 있었어. 2001 이오리스베 2001 대회로 올라가 있었어. 동네 형은 출전 못했고 최영일이 우승 나 준우승.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